원주 DB와 전주 KCC의 경기 61대 48의 스코어. 현재 13점을 원주 DB가 앞서 있습니다. 61대 48의 스코어고요. 이상범 감독 데뷔전인데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팀 내 선수들이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13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두 경기는 치고 나갑니다. 다음 패스 연결. 서민수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아섰어요. 갇혀 있습니다. 돌아 나와서 쏩니다. 두 점짜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KCC 입장에서는 4쿼터 초반에 어떻게 경기를 푸냐가 오늘 경기의 저 승패를 가늠할 수 있어요. 에밋 홀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안드레 에밋. 이제 남은 9분 26초 시간 전주 KCC가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안쪽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에밋 선수 오늘 경기 19득점, 두 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경민 선수는 오늘 12득점이고요.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스크린 주경민 패스 선택. 서드벤슨 짧아요. 리반드와 승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교창이 속공을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제 한 자릿수로 점차 좁힙니다. 61대 52의 스코어. 그러니까 이제 DB 동부 입장에서 4쿼터 초반 5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세 번의 공격이 다 무산이 됐어요. 리바운드 이정현, 상대 진영까지 송교창, 다시 이정현. 에미선 쪽으로 공 연결합니다. 모아놓고 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득점 인정 상대 반체. 현재 해결하니까 안드레 에밋 선수가 득점과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그러자 곧바로 원주 DB에서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아, 에밋 선수 6점을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밋 선수가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전주 KCC가 이제는 추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김태용 선수가 앞쪽으로 뛰면서 밀게 됐네요. 네. 저런 거 붙여놓고 하는 농구에 능숙한 에밋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원주 DB에서 이제는 7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이상범 감독 깊게 생각하고 선수들에게 갑니다. 파울이 남았으니까 미리 자르면 되잖아요. 이거 끝까지 들고 가지 말고 오히려 자, 그리고 연민아 들어오지. 들어오면 미스매치가 하나가 생기잖아. 그걸 너무 많이 보지 말고 그냥 투맨 게임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라고. 그걸 찾아주려고 하니까 뭐야 다 세트가 돼버리잖아. 밀을 거 그냥 밀고 그냥 흐르듯이 하라고. 지금 얘가 근데 안 되지. 들어와서 디바운 다 미들라인 잡아줘. 조금만 넣어도 괜찮다고. It's okay. There's a lot of game left. 이상범 감독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아, 안양 KGC 때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아, 일단 자막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DB 시즌 주요 선수가 하나가 외국인 선수 버튼 선수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트레이드로 노승준과 이성호가 왔고요. 맥키네스 선수는 이제 KT로 가게 됐습니다. 허웅 선수는 김창모 선수와 함께 입대를 했고 박지현 선수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근데 사실 버튼 선수, 노승준 선수, 이성호 선수 지목을 나와서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베스트 5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뭐 여러 선수들 누가 베스트 5다 할 거 없이 고루 출전 기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1대 55. 김주성, 벤슨, 유경민 스크린 이어받아서 쏩니다. 높은 퍼블선이 리만 쪽에 그리고 득점 인정 반칙까지. 예비신랑 유경민 포효합니다. 이런 모습에 반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득점 인정 반칙으로 넉점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상범 감독이 이야기했던 게 미스매치 만들고
찾아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던 플레이 그대로 그 흐름대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경민 선수가 곧바로 알아들었네요. 지금 What? DB동부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내용이 훨 좋습니다. 자주 움직이죠. 욕심 안 부리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여섯 점을 KCC가 따라붙었는데 이 플레이 하나로 넉 점을 추가를 이제 했어요. 이제 크게 느껴지죠. 네. 다시 10점 차가 됐습니다. KCC도 이제는 다시 따라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KCC 농구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정현입니다. 공 놓쳤어요. 이정현 다시 잡습니다. 전태풍. 이정현 던집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하승진 리바운드 다툼. 공격권이 원두 DB 쪽으로 갑니다. 벤슨 선수는 팔꿈치에 걸려서 목이 졸렸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재밌네요. 딱 팔꿈치 높이가 이 로드 벤슨 선수 목 높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두경민 다시 스크린 이용해요. 이번에는 패스 선택. 이번에는 김태형입니다. 김주성 리바운드 가담. 그러나 에미 선수가 잡고 갑니다. 저렇게 이제 에미 선수 치고 와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4점포. 들어가니까 좋은데 이게 참 뭐 학습죠. 뭐 에미 선수 플레이 내용이 저런 스타일이니까. 그렇습니다. 65-58 점수는 7점 차. 벤슨 공 잡고 정리합니다. 김태형 쪽 김주성 이어받았습니다. 성교천과의 대결 짧게 벤슨에게 중거리슛 찬스를 만들어줬고요.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격하는 전주 KCC 안드레 에밋 선수입니다. 에밋 다시 밀고 가요. 그리고 붙여놓습니다. 투포인트. 4쿼터 연속해서 10득점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점은 참 쉽게 가네요. 지금 하승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벤슨 선수가 하승진 선수를 막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에밋 선수가 혼자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두경민 좁은 공간 파고들면서 뱅크샷. 오늘 경기 18득점째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두경민. 두경민 선수가 이제 DB 동부의 새로운 에이스가 되고 있어요. 서민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원주 동부 팀 파울 두 개째. 벤슨 선수를 빼주고 버튼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에미 선수의 플레이인데요. 자 버튼 선수가 맡을 시에 이제. 과연 에미 선수가 어떻게 할지. 버튼 선수가 에미 선수를 맡고요. 김주성 선수가 하승진 선수를 맡아요. 에미과 버튼의 대결 다시 갑니다. 수비 바뀌었어요. 높게 하승진 잡아서 가볍게 안 들어가네요. 지금도 하승진 선수가 급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정현의 가로채기입니다. 골 밑에 하승진에게. 그리고 덩크로 두 점. 다시 다섯 점 차. 이정현의 가로차기가 팀의 추격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서민수가 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정현. 지금은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점수 석점 안쪽까지 좁힐 수 있습니다. 안드라미. 전태풍. 다시 해밀. 이렇게 되면 이정현 선수가 쉬게 돼. 이쪽 두 선수는 전부 쉬고 있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한번 들어가다 밖으로 내주는 골이 나온다면은 네. 좀 더 이제 수비를 더 움직이게 만들고 공격은 더 쉬워줄 수 있는 말이죠. 김태형 버튼 3점 리바운드 김태형. 그러나 턴오버가 나옵니다. 아쉬운 턴오버의 김태형. 굉장히 큰 리바운드로 하나 했는데 아깝네요. 그러면서 다시 작전 시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일단은 전주 KCC가 67대 62까지 추격을 했고 마지막 김태형 선수의 턴오버가 굉장히 아쉬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수점이니까 네. 얼마든지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던 시간이란 말이죠. 지금도 굉장히 5분 12초라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또 KCC 입장에서는 서두를 빌려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정현 선수가 끌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속공까지 이어나갔습니다. 하승진의 원앤덩크로 오늘 경기 첫 번째 필드골 성공한 하승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리블 미스가 났어요. 저게 이제 볼을 소유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볼이 험불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4쿼터 5분 12초의 시간. 원주 DB가 67대 61로 앞서 있습니다. 아, 작전 시간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어떤 팀도 유리하다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승경 감독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How's gonna beat now when you get the ball? 본인이 다시 in the backside. Hey, go. Go or you want me to wait? 이거 그냥 바로 갈지 아니면 스크린 하는 거 보고 갈지. 보고. Yeah, yeah, wait for the screen. Okay, we're gonna beat now. 네, 전주 KCC의 작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뭐 주승진 감독 입장에서는 공격에 대한 지시를 좀 많이 했어요. 현재 5분 12초 남아 있습니다. 자, 시합은 사실 지금부터거든요. 에밋과 버튼 두 선수의 대결도 이제 5분 12초 남아 있습니다. 전태프 에밋 버튼과 대결합니다. 밀고 들어가요. 돌아서면서 던집니다. 림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성재 득점도 많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놨습니다. 하성재 저런 걸 하승진 선수가 그러니까 골 밑에 있는 존재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기서 김유성 선수의 파울 선언이 되면서 득점 인정 반칙이었습니다. 오늘 자유투는 8개 던져서 하나를 성공하고 있는 하승진. 이번에는 성공하면서 석점 플레이. 자, 이제 두 점 차까지 따라왔어요. 67대 65. 디언테 버튼 가로채기 시도 빼줍니다. 서민수가 완전히 열렸어요. 3점 정확합니다. 디언테 버튼 아이패스 그리고 서민수의 3점포. 저런 게 에밋 선수하고 버튼 선수하고 조금 다르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죠? 에밋 밀고 들어가요. 그러나 득점을 다시 만들어내는 에밋 선수입니다. 에밋 선수는 해결사 능력이 있는 거죠. 스킬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경기도 지금 30득점을 넘기기 직전입니다. 70대 67. 두경민 이동 요리조리 3점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에미 선수입니다. 전태풍이 빠르게 달려요. 반대쪽에는 송교창, 오른쪽에는 이정현. 이정현 선택 베이스라인 돌파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득점 한점 차까지 추격하는 이정현. 결정적일 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이정현 선수가 이런 얘기거든요. 한점차 승부. 3분 44초 남았습니다. 맞았어요. 버튼에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천안공을 서민수가 잡았습니다. 서민수 다시 원드리블 이수. 석점 불발 어디로 리바운드 어디로 리바운드 에밋 잡았습니다. 안드레 에밋 돌아섭니다. 버튼 블랙샷 시도 막았습니다. 디언테 버튼 이번에는 승리. 그게 빨리 공격을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경민 좁은 공간 다시 서민수. 이번엔 밀고 들어가다가 버튼 선택 속였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깨끗합니다. 달아나는 디언테 버튼의 석점. 점수 넉점 차. 자, 이 그 하승진 선수가 있을 때는 지역 방어도 한번 구사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말이죠.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말이죠. 높게 하승진 돌아섰어요. 아, 립을 향합니다. 73대 71. 두 점 차 추격하는 전주 KCC. 박빙의 승부가 이곳 원주 코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경민, 김지성의 스크린 이용합니다. 버튼에게 돌파 시도할 때 휘슬 울립니다. 반칙선언. 지금은 이제 턴오버 하나, 리바운드 하나, 흘름볼 하나가 이제 승부를 버튼의 석점포 장면이고요. 네, 승부를 바꿀 수 있어요. 네. 이제는 정말 조금 전에 버튼 선수 석점포 같이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주성이 쏴요. 반칙이 선언됩니다. 하승진의 반칙.
잘 쳐서야겠다. 저는 사실 이제 김종 선수한테 당했다는 표현이 맞단 말이에요. 자유투 세 개를 얻어내는 김주성. 오늘 김종 선수가 이제 첫 득점을 거뒀는데 말이죠. 오늘 엔트리에 들어와 있는 선수 지금 1분 13초만 뛴 노승준 선수 제외하고는 김주성 선수가 득점하게 되면 득점이 됐네요. 엔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 11명이 무려 지금 득점을 올렸습니다. 나온 선수는 다 득점에 가담을 했다는 거죠. 2구까지 성공합니다. 역점차. 어떤 면에서 11명이 벌떼 농구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득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3개 모두 성공하는 김주성. 자, 지금 자유투 3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역대 통산 최다 득점 2위까지 12점이 남아있습니다. 스핀 모브 에밋 파울. 공격권은 여전히 전주 KCC입니다. KBL은 또 한 명의 산 증인 김주성 선수입니다. 출전 경기수 오늘로서 단독 3위가 됐고요. 자유투 1구 미만점 넉점차 딱 30점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주 KCC는 6명의 선수가 득점 성공, 원주 DB는 11명의 선수가 득점 성공, MA 선수 자유투까지 성공했습니다. 31득점째 이번 공격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시원태 버튼 밀고 가다 물러납니다. 에밋 선수의 반칙입니다. 안드라민 이렇게 되면 팀 파울로 자유투까지 주어집니다. 버튼 선수도 지금 파울 상황, 김주성 선수가 버튼 선수에게 가서 본인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공격을 하자 이런 의도일 겁니다. 아마 김주성 선수가 어떤 커리어 갖고 있는지 알면 버튼 선수가 아, 네 형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골드 성공 기현태 버튼. 77-73 버튼 선수도 이제 19점째 네. 있죠. 20득점째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어시스트가 지금 두 개밖에 기록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훨씬 더 사실 경기 풀어주는 패스들이 많았어요. 휘슬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버튼 선수의 반칙으로 원주 DB도 지금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크로스 경기를 할 때 마지막 한 2, 3분부터는 자유투가 저 승부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에밋 선수는 지난 시즌도 80.9%의 자유투 성공률이었는데 예. 2구째 놓칩니다. 김주성 선수는 3개를 다 넣고 네. 에밋 선수는 하나뿐을 못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주성에게 두경민 선수를 부릅니다. 달려나와서 두경민 잡고 들어가요. 뱅크샷 시도 착중합니다. 두경민. 두경민도 20득점. 완전히 이제 원주 DB의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어요. 전태풍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자유투로 자유투 투샷을 얻어냅니다. 전태풍 선수의 표정이 뭔가 지금의 플레이가 전주 KCC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듯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예요. 매번 그 이제 공격은 에밋대로 하고 앞선서 투맨 게임에 걸려서 시간을 냈죠. 득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불만입니다. 그 전에 원주 DB는 두경민 선수의 득점 나올 때 선수들이 좀 잡아나가면서 팀플레이로 또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앞선의 두경민 선수의 득점이 많은 앞선서 지역방어를 하면 두경민 선수의 득점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했습니다. 전태풍 선수가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여전히 넉점차 원주 DB
안심할 수 없는 스코어입니다. 아, 아주 시간 많이 남았어요. 자, 시간을 다 쓰죠 이제는. 들어가다 모아놓고 주지 않을까 생각. 어이구. 들어가면서 들어가면 안 들어가네요. 마지막 순간 림을 외면했습니다. 안드라임이 치고 들어갑니다. 올려놔요. 득점 실패. 천안공 원투 대비해서 잡았습니다. 저런 거를 일단 다시 사이드로 한번 뿌려준다든가 이런 모습이 좋을 텐데 에미성과 김주정 선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주경민과 버튼이 약속을 정했습니다. 버튼 스팸 모어보 디언테 버튼 가로차기 이정현이에요. 청태풍이 그 공을 잡습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블 청태풍 빠져나왔습니다. 안드라메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결하려 합니다. 득점 실패. 이지훈이 쳐냅니다. 공격권 어디로? 공격권 어디로? 작전 시간 요청. 아, 지금 어느 쪽에 볼이 선언이 됐나요? 지금은 KC 볼이 선언이 됐는데.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비디오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전주 KCC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군요. 자, 이제 26.2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76의 스코어 여기서인데요. 아하, 글쎄요. 마지막에 하승진 선수 선이 맞았죠. 원주 DB도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 볼만 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아, 저거는 이지훈 선수가 뒤에서 쳤기 때문에. 뒤에서 쳤기 때문에 이지훈 선수 저 KCC 볼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 볼 터치, 아로 바운스를 유발하게 그렇죠. 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치죠? 네. 비디오 일단 심판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일단 전주 KCC에서 마지막 작전 시간, 본인들의 마지막 작전 시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넉점 차 승부고요. 이야기 들어보죠. 가시죠. 올라가자 풀 컨트롤 해가지고 팔 잘라 버려. 네, 지금 볼이 동부 볼이 됐어요. 아, 네, 최근 3년간 개막 첫 경기 보면 KCC는 패패패였고요. DB는 승승승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도 똑같이 돼가나요? 지금 KCC 입장에서는 파울 작전뿐이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DB의 공격, 디언테 버튼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팀 파울 상황. 일단 이렇게 되면 자유투가 주어지겠고요. 그렇죠. 아까 그 주승민 감독이 파울 작전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디언테 버튼 선수. 지금부터는 공 잡고 파울 안 당하면서 시간 끄는 것도 그렇죠. 먼저 DB에겐 중요하겠고요. 일단의 기술이고요. 그리고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이고 성공! 디언테 버튼 점점 승리로 다가갑니다. 개막 전 경기 우승부 전주 KCC를 만나 좋은 경기를 펼친 원주 DB 81득점째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불발이 됐어요. 안드라메시입니다. 안드라메 전태풍 빼줬어요. 에밋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이지훈 선수가 공을 따내면서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될 듯 보입니다. 홈 개막전 원주 DB가 81-76 이렇게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경기는 말이죠. 농구 경기는 다섯 명이 안 되는 걸 여실히 보여줬어요. DB 동부는 다섯 명이 전체가 움직이는 농구를 했고 또 득점도 돌아가면서 다 득점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반면 KCC는
에밀스 선수 많은 득점을 했지만은 에밀스 선수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오늘 보여준 하나의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풀이하겠네요. 한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홈 개막적인 얘기긴 한데 한 경기 승리. 원주디비 선수들이 저렇게 함께 좋아하는 게 오늘 원주디비가 어떤 농구를 펼쳤는지를 좀 느껴지게 만들지 않았나. 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두경민 선수가 이제 새롭게 탄생한 스타가 디비 스타가 됐지만은 전체적인 다섯 명이 다 득점에 가당하는 농구. 그 농구 오늘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계 예고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SK와 오리온의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두광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경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